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오떼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 이름은 메리코튼 아트이고요. 목화솜을 표현한 수채화 느낌의 네일 아트예요. 그래서 리스로 같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리스 아트도 많이 하시죠. 크리스마스 네일 많이들 하시니까 오늘은 조금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지 않는 조금 잔잔하게 그렇게 아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베이스 컬러는 저는 밀크라떼를 사용을 했습니다. 포토벨로 컬렉션에 있는 밀크라떼 컬러. 오늘은 조금 이따 원코 진행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뉴트럴 애쉬 컬렉션에 있는 꽁태 브라운 컬러인데요. 요거는 목탄 컬러예요. 목탄 컬러. 그리고 그린티 라떼. 언벌무드 컬렉션에 있는 그린티 라떼. 그 다음에 언벌무드에 있는 카카오 브라운. 그리고 크림 브릴레, 캐러멜 컬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는 밀크라떼. 원래 저 아트할 때 원컷만 하잖아요. 오늘은 초코색을 진행할게요. 밀크라떼에 초코색을 진행했고요. 초코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경화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릴 거예요. 경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그리셔도 퍼지거나 뭐 얘네가 뭐 사라지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알료가 너무 퍼져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아주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깔끔하게 라인이 잡힙니다. 자, 꽁태 브라운 컬러로 나무 모양을 딱 잡아줄 거예요. 보통 리스 네일 하시면 딱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그리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스다 보니까 그냥 딱 겉으로만 봤을 때는 동그랗지만 나뭇가지들이 얽혀서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그랗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나뭇가지들이 엉겨있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프레임을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나뭇가지가 약간 이렇게 있는 느낌? 왜 새들이 둥지 지을 때 약간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서로 놔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한 번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가 여러 개가 얽혀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아니 이렇게 똑똑똑똑 끊겨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뭇가지가 삐져나와 있는 것까지 어차피 여기 위에다가 아트를 하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뭇가지 표현을 해주시고요. 경화하도록 할게요. 나뭇가지가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리스가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브러쉬를 하나는 세척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수채화 아트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젤 스타터 덜어놨습니다. 젤 스타터 두 개 다 덜어놨기는 한데 하나는 브러쉬 세척하는 용도고 하나는 컬러랑 믹스를 하는 용도예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원래는 수채화 아트를 하실 때는 미경화제를 닦아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미경화제를 닦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용했던 채필 브러쉬보다는 조금 살짝 더 통통한 타입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라인 그릴 때 썼던 거고 요거는 이제 나뭇잎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젤 스타터 묻히셔가지고요. 이렇게 컬러랑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척 용도로 써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줌 조금만 해드릴까요? 이렇게 젤 클렌저 사용하듯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미경화제를 닦아낼 때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채화 아트할 때 컬러랑 믹싱해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예요. 손톱에 유수분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나온 아이예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조금 젤 스타가 그러니까 컬러의 양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나왔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묽게해서 이런 식으로. 미경화를 남기는 게 더 진한가요? 남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진하기도 하고요. 미경화를 만약에 닦아내시면 이게 휘발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확 드러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마블하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확실히 닦고 하시는 게 마블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젤 스타터는 다른 젤도 호환이 되나요? 네, 호환이 됩니다. 요거는 용제예요. 젤이 아니라 용제이기 때문에 네,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티 라떼 컬러 풀어가지고 여기 사이사이에 똑같이 나뭇잎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컬러를 굉장히 깨끗하고 맑게 풀어주기 때문에 수채화 아트 하실 때 진짜 저희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지금 꽁테 브라운이랑 그린티 라떼를 엇갈려서 나뭇잎을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경화하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솔방울? 솔방울을 그려줄 거예요. 솔방울 어떻게 그리지? 막 이랬었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장미 그리듯이 그리시면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솔방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컬러를 덜어놨어요. 언발 무드에 있는 카카오 브라운, 그리고 언발 무드에 있는 크림 브릴레 컬러. 브라운, 두 개 다 브라운 컬러기는 한데 하나는 초콜릿 느낌이고 하나는 약간 캐러멜 느낌이 나는 브라운 컬러예요. 오! 화이트! 스탠다드 화이트도 덜어놓을게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짧고 통통한 세필 브러쉬. 저는 오늘 라이너 브러쉬들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브라운으로 먼저 구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하나 솔방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다른 브라운 컬러를 일단 덜어놔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화이트를 소량만 묻혀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장미를 그릴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얘네가 지금 경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솔방울을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장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솔방울 똑딱 이렇게 또 스탠다드 화이트 묻혀서 이렇게 장미 느낌으로
블렌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미 디자인인데 그냥 컬러만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화이트를 도트를 조금씩 찍어줄게요. 솔방울 옆에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화이트로 도트를 조금 찍어줬어요. 이렇게 하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젤 스타터랑 믹싱을 할 때는 조금 길다랗고 통통한 세필 브러쉬. 젤 스타터랑 꽁테 브라운이랑 믹싱. 믹싱 하셔서 이쪽에 솔방울 옆쪽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만 주시면 되는 거라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목화솜 그릴 부위에 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젤 스타터랑 믹싱을 해서 약간 이렇게 물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물켜 주세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오늘의 모카솜 아트의 히든키? 치트키? 오즈탑입니다. 제가 저번주부터 오즈탑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죠? 오즈탑을 활용을 할 거예요. 모카솜 그리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 사용하시면.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제가 오즈탑을 꺼내들면 어떤 것일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자, 다시 이렇게 짧고 통통한 세필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세요. 네, 오즈탑이 없으시면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화이트를 약간 이렇게 양을 많이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꽁테 브라운으로 베이스를 잡아놨잖아요. 여기에다가 도트 5개. 하나, 둘, 셋 찍고 다시 묻히고 이렇게 5개. 이쪽도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을 동안 옆에가 서서히 퍼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퍼졌을 때 이제 경화하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기포가 들어갔다 하시면 다시 쿵 찍어주세요. 쿵 찍어주시면 기포가 없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점점 퍼지면서 목화솜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 꽁테 브라운이랑 젤 스타터랑 믹싱을 해서 베이스를 만들어준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를 안 해주시면 나중에 하고 나서 다시 일일이 다 그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퍼져주면서 모카솜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죠? 퍼지는 거 보세요. 정말 쉽죠? 일일이 하나하나 안 그려도 되니까.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카솜에 보시면은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런 애들을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에 먼저 꽁테 브라운을 깔고 통통통통 했는데 모카솜은 4개에서 5개 정도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4개에서 5개 또는 뭐 3개까지도 가능하세요. 이건 약간 위치에 따라서도 그 도트 찍는 숫자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진짜 쉽죠. 저는 여기에다가 매트탑으로 도포를 하고요.
매트탑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마홀로 또 도트를 또 찍어줄 거예요. 제가 그냥 컬러로 한 번에 다 했었는데 좀 포인트가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탑 바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화하고 나왔으면 미경화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카솜을 일일이 다 그렸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다 일일이 그렸어요. 근데 아,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엄청 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더 이쁘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마홀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열매 같은 거는 한 3개 정도 뭉쳐있어야 이쁘죠? 요거는.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골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신 다음에 경화하도록 할게요. 지금 DIY 홀리데이 레드랑 그리고 골드를 저는 팔레트에 덜어놨어요. 좀 아껴 쓰려고. 자, 그 다음에 어딕션 탑젤을 팔레트에 살짝 덜어놓고 똑같이 숏브러쉬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려주세요. 어딕션 탑젤도 조금 점도가 있다 보니까 흘러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마무리 하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주시고 경화. 짠! 이렇게 하면 완성!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뭐 파츠라든지 뭐 그런 거, 참이나 이런 거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송보송 따뜻한 느낌으로.